연예인 신앙 고백, 가수 이수영의 간증, CBS 새롭게 하소서, 크리스천 투데이 카드 뉴스, 가수 이수영의 간증. 엄마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한 신앙인이셨지만 믿지 않는 아빠를 만나 힘든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제가 10세 때 아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엄마는 홀로 어린 3남매를 키우느라 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다 재혼하셨고 불교로 개종하셨습니다. 계부는 어린 우리를 학대했고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저는 이후 청소년 집회에서 하나님 영접하고 고3 때 300여 명을 전도했지만 20세 때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사고 소식에다 계부에게 동생들과 쫓겨난 뒤 저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3남매가 살 길은 고2 때부터 준비했던 가수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성공적으로 가수로 데뷔했지만 환경이 좋아지니 사람을 의지했고 교만해졌어요. 이후 가수 활동 중 어려움을 만나면서 우리들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아무도 제게 이수영이냐고 묻지 않아 편했어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순종했더니 어느덧 목자의 자리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11년이 흐른 지금 그때 기도를 떠올려 보니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없네요. 어릴 적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고 싶어요. 제 남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연예인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보고 동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